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슈 파워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네.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차영관 차장님과 함께 이렇게 이슈파워 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윤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시작된 만큼 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커진 에너지에 대한 관심, 과연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좀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네. 어떠한 내용이, 좀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크기의 포인트 몇 가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잠깐 중단이 되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원전 폐기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거죠. 폐기시키고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조속한 건설 재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명이 다한 어떤 그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 연장하는 부분,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단에 대해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해서 원자력 생태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신한울 3, 4호기는 신규로 건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원전 한 기 신규로 건설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아니요, 뭐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네. 60조 원가량이 최소는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하나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드 패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산 단가, 같은 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 얼마의 단가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석연료 다음으로 저렴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1kW 동일하게 생산하는데 단가가 비쌉니다. 화석연료 대비해서는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원전 대비해서는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람이 얼마나 잘 불어주느냐, 그리고 태양광 쪽은 얼마나 일조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생산 단가 자체가 건전을 건설을 해서 초기 비용을 크게 투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발전 단가가 비싸더라도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단가들은 기술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초기 비용을 크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신재생 에너지단을 꾸준하게 생산하면서 단가를 낮춰나가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 건설 쪽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아직은 기대감을 가지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수명 연장, 한 60년 정도 쓰는데 거기에서 수명 연장하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더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쪽에 특화된 업체들이 향후에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이제 신규 원전 건설하겠다라고 딱 못 박아서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을 이제 생산하는 것보다 유지 보수하는 종목을 네. 중심을 눈여겨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련주들 앞으로 뭐 선별적인 움직임 보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좀 전망을 보시는지. 네, 일단은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죠. 일단 네, 근데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향후에 되는 것들은 지금 밸류를 깎아먹는 매크로적인 시장에선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도 이러한 어떤 PE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거기다 더불어서
어떤 수명 연장이라든가 신규 원전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단기 급등량 보이는 종목이 많은데 저는 대형주 중에서 한전 기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 보수 관리 거기다가 화력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력까지도 종합발전소 설계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전기술같이 조금 대형 종목들 그리고 모두를 이끌어 나가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유지보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항상 언급이 되는 게 고준위 폐기물과 관련해서거든요. 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글쎄요. 일단은 폐기물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일본의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원자력 자체도 생산하는 단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신경을 분명히 써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은 신규 원전 건설 그리고 저쪽이죠. 신재생 에너지 쪽을 발전 단가를 점점 낮춰나가는 기술력. 이거 두 개를 조금 더 비교해 보면서 가되 그 전까지는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어떤 해외 쪽의 수출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폴란드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사업 입찰하려고 유럽 사업자 인증 획득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했을 때는 폴란드 쪽 6기입니다. 규모가 국내나 이런 쪽들은 정말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한다 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 더 특화된 이런 부분들로 가려면은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 중에 소형 원전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쪽도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전기술이 또 SMR 쪽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진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약간 이제 조용하다가 급등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쪽이 또 SMR 쪽으로 어떤 그 국책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요. 네. 일단 실적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무제표 열어놓으시고 내가 관심 있는 원자력 기업들이 꾸준하게 실적을 내왔는지 아닌지 일단 이거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